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8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치를 받은 러시아군은 전투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이우에서 돈바스로 재배치된 러시아군의 불특정 부대 인원 중 80%가 전선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러시아군은 전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 전역을 안 시켜주고 있어서 계속 부대에서 복무 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의 현황을 국민들이 모르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이 가족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검열하여 졸전 내용을 검열한다거나 전쟁 승리 내용만을 넣으라고 강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발탄 문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수많은 불발탄이 존재하는데요. 이 불발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불발탄을 발견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르핀에서만 3000개 이상의 불발탄이 제거되었으며 북부 지역 곳곳에서도 수만 개 이상의 불발탄이 있을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벨라루스 국경에서 4개의 BTG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미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이 새로운 공격 작전을 펼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하르키우와 이지움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 대한 포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많은 지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걱정하여 지뢰를 계속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 지역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나갔지만 그의 큰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힘겹지만 계속 격퇴해 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7건의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은 4대의 탱크와 2대의 포대, 11대의 차량을 잃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루비지네와 파스네를 점령한 데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고 도네츠크에서는 마린카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곧 이곳에서 대규모 공세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민간인 대피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러시아군은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진행하여 최소 150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가기 위해 줄을 서 있었던 민간인들이었는데요. 초기에는 러시아군이 기차역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말했지만 민간인 사상자가 나온 것이 확인되자 황급히 말을 바꿔 자기들이 안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의 항구는 사실상 함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러시아군의 프로파간다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항구 저반 시설이 함락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마리우폴의 공업지대인데요. 친러시아 텔레그램에 의하면 3000명 정도의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의 공업지대에서 항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마리우폴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육군 전술항공 여단을 통하여 마리우폴에 저공비행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군에게 보급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헬기가 상공 10m 정도로 저공비행을 해서 각종 탄약과 물자를 가득 싣고 마리우폴에 보급을 해주고 부상병들을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마리우폴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는 바꿔 말하면 러시아의 방공망이 마리우폴에서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러시아군도 이 사실을 알고 각종 대공하기로 무장한 러시아군을 배치해 우크라이나군의 헬기를 격추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마리우폴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바람에 러시아군의 모든 전략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우폴에 거의 모든 예비 병력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락은커녕 오히려 더 큰 피해만 나왔고 남부 전선에 있는 병력들까지 빼서 마리우폴에 보내고 있는 수준이니까요.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헤르손 등지에서의 진격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르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반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진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헤르손 포위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에서 1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벨로제르카에서 전투를 치렀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효과적인 공격을 이어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선 상황이 예전에 비해 많이 고요합니다. 폭풍 전야인데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모두 돈바스의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회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